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왜 태어났지가 스트레스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네, 제일 많이 하는 분들, 네, 청소년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 그리고 이제 장년이 돼서도 일부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절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 든 분들도 이제 거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이 질문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네, 물론 이제 자기 자신한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모르는 사람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냥 올려놓는 거죠.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보는 사람은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모르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네, 그 배경은 짐작이 되시죠? 내 몸맘삼이 힘들 때. 네. 네, 그래서 뭐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할 때,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때, 내가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하기 싫다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일을 잘 못하거나 나한테는 일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네, 이게 이제 다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제 남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남이 나를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때, 남이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나는 부모나 가족이나 또는 남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할 때, 이런 배경하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어지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태어났어? 나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아. 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자살은 못 해요. 네, 자살을 생각은 하죠. 네, 자살은 생각하지만은 뭐 생각을 하고 시늉만 하지만은 실제로 자살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 네, 그러다가 이렇게 바라죠. 뭐 사고가 나서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병이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들려면은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를 왜 흙수저로 낳았어? 이렇게 이제 부모 탓을 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국가 탓을 합니다. 네, 국가에 대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또는 탓을 하게 되죠. 국가가 한때는요, 정부가 한때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낳기만 해라. 예, 국가가 키워주겠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해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는, 왜 태어났지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스트레스가 될까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거죠. 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어떤 감정이 됐어요? 불만입니다. 또한 가지 감정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죠. 이 자체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이 되면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왜라는 거죠. 왜를 끊임없이 추구를 하고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들으려고 하거나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네, 생각 과다가 되죠. 네, 부정적 감정과 생각 과다가 계속 악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부정적 감정과 생각과 하다가 악순환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되겠어요? 네, 기력이 소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와요. 네, 증상 중에 하나가 뭐 집중력 저하, 판단력 저하, 뭐 불면 또는 비숙면.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통증이 옵니다. 머리도 아프고, 뒷목도 아프고, 기능장애도 오죠. 소화도 안 되고, 뭐 소변도 자주 맛없고, 설사도 있고, 뭐 이런 등등에 또 저항력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네, 그러니까 아프죠. 예, 점점 더 아파갑니다. 예, 이렇게 아파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공부하기 힘들고, 일하기 힘들고, 더 힘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관계도 점점 더 위축되게 되죠. 네.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아예 생각에 갇혀버립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요. 할 수도 없어요. 능력, 이게, 기력이 남아있진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만 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갇힌 삶이 되죠. 네,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자, 이런 질문을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청소년, 청년, 장년만 한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는 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는 사람도 하지 않고요. 한번 동물을 볼까요? 네, 동물 중에서 이런 질문하는 동물이 있을까요? 예, 동물 중에는요, 아예 예, 낳기만 하고요, 아예 돌보지 않는 동물도 참 많습니다. 곤충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은 알을 낳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죠. 엄마, 부모가. 또 어류, 네, 어류들도 그냥 알을 낳고 끝입니다. 또 파충류, 알을 낳고 끝이죠. 네, 돌보지 않습니다, 절대. 스스로 크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또 어린아이 때는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하게 될까요? 네, 언제부터 하냐면은요, 단체 생활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남이 있다는 걸, 나하고 비슷한 남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 동료들하고 나를 비교할 때, 네,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단체 생활을 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 그래도요, 뭐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힘들 때 하는데요. 왜를 하면은요. 현실이 힘들잖아요. 뭐, 일이 힘들고, 내 모습이 힘들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남이 날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왜를 하면은 그 현실에서 내가 도피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도피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점점 현실은 더 막막해지죠. 더 힘들어지고요. 네. 그래서 거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이게 도피가 되고요. 더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왜라는 질문은요. 바로 생각 과다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라고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질문만 바꾸는 거거든요. 나 그래.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 하던 대로. 하던 대로는 뭐예요? 생각만 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네,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대답이 되겠고요. 그걸 계속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아, 두 번째 선택은요. 그래, 지금부터는 쉽게 하고 즐기겠다. 모든 생물이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은요. 이게 이제 사실은 생물의 목적입니다. 쉽게 하고 즐기기. 우리가 뭐 심오한 삶의 목적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지만은요, 가장 보편 타당한 목적은요, 쉽게 하고 즐기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질문은 제가 늘 이렇게 질문하라 그러죠. 이 상황에서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행동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행동하고. 질문하면 처음에는 막막해서 대답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대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대답을 하면은 그게 맞든 틀리든 옳든 그르든 무조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행동을 해요. 예, 그러면은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죠. 네, 시행착오를 자꾸 겪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몇 번만 반복해도요, 시행착오 안 겪습니다. 그리고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점점 즐기게 되죠. 네, 이게 바로 시작이 질문 하나의 차이라는 거죠. 네. 그동안 왜라는 질문, 또는 내가 왜 태어났지, 또는 나를 왜 낳았어, 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질문이 나의 고통을 점점 가중시킨다는 것은 이미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왜 대신, 아,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네. 쉽게 하기하고 즐기기에 선순환이 시작됩니다.